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 나를 복음화하며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며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2020년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후대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하며 237에 집중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현장을 통해 확인하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나를 복음화하며 현장을 보좌화하며 시대의 서밋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는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후대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하며 237에 집중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나를 복음화하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보호자화하는 축복을 누리며 시대의 서미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재직 회원 중 2021년 재직국 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 디자인 및 예배 자막 업무 직원과 영상 촬영 편집 및 컨텐츠 제작 업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은종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나 오성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특강이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특강 때문에 금요 전도학교를 대체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자녀로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 준비를 11월 30일 월요일 또 12월 1일 이틀간에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모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RCA 리더 수련회가 오늘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제4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12월 11일,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솔로몬 제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참된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되어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라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응답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고 나를 복음화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신 사실을 현장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또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지나다니는 버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단어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비밀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복음 안에서 나의 잘못된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갱신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처음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인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인간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또 틀과 올무 속에서 완전히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참 왕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서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나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이 응답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어려운가,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뭔가가 잘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인생이 잘 안 되어지고 날마다 꼬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답과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안 좋은 환경들과 또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맞다면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비밀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방향도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며 어디엔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지금 몇 주 전에 이제 새롭게 열린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생명 새생활 7과 정도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뭔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도 응답이 온다면 어떤 부분을 응답받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는 일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안정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움이 가장 크게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일했었던 그 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제 사업장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매일 말씀이 이제 계속 매주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인생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이런 영적인 문제도 발견하고 또 결국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고 내가 인간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어떠한 사업장을 맡아서 이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이분의 생각 속에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락방을 갈 때 말씀 뒤편에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몇 주 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출근하기 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큰 일의 응답이 오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보여지지 않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그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지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평안함이 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간다면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에 대한 길과 답도 다 들어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결론 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와 건강들 또 우리의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자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근본을 내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체질이 복음 아닌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체질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우리 두 명의 이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우리 애가 이제 두 살인데 그 애가 이제 말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갖 모든 것을 이제 다 뒤지고 제가 사역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제 방부터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방이 이제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어지러워진 곳이 있으면 제가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애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비속어를 이제 사용을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 부분이 그냥 그 시기에 당연한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교회가도 그런 말을 한 번씩 사용을 하고 또 집에서 화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아무리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한데 집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교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와 이제 제 와이프 되는 사모의 이제 이 얼굴에 사실은 이상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두고 제가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서 이제 첫째를 이제 불러놓고 그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했을 때 이제 발바닥을 이제 한 대씩 제가 때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이래 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이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래 발바닥을 제가 때렸는데 제가 이제 부르기만 하면은 어느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래 기도 안 차고 이제 너무 웃겨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루를 지나면서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재우고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체질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내 것을 또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많은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절대로 안 때렸습니다. 그 전날은 이제 때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아빠를 제일 좋아하고 잘 따라왔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막 도망가더라고요. 막 두려움에 떨어서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고 이래 하는 부분보다 정말 그리스도면 이 아이에게 각인되어진 작은 부분이지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를 잘 살펴보니까 진짜 내가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는 이 응답석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고 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복음으로 갱신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체질로 옛날의 체질 또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이 맞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고 매일 복음을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비밀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찾아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 오늘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날마다 나를 갱신시키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삼오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내가 그냥 기도 수첩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셨던 그 강단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6일간의 삶 속으로 그대로 현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삼오늘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요한 뿌리로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스케줄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스케줄과 모든 만남들,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오늘 반드시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있는 현장들, 또 내가 가는 작은 만남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도 오늘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가 가는 만남들과 현장들 속에 조금만 내가 질문하며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와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또 빛이 되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은 인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붙잡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내 삶 속에 정리되어지는 이 비밀을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들이 나에게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리되어진 가운데 내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또 나에게 정리되어진 그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현장마다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고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내 현장에 보여질 만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바쁜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함과 또 설레임으로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시작하고 내가 있는 모든 스케줄과 모든 현장마다 오늘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딱 눕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루 종일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또 사건들을 오늘 내게 주신 삼오늘을 통해 반드시 답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유를 얻을 만큼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하루를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 채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나에게 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문제들, 사건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는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오늘도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확인되어질 만큼 집중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정리되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날마다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내가 조금만 찾고 누리는 삶 속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며 나 자신이 복음화되며 현장이 보좌화되며 시대의 서밋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이 집중의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일에 방향을 맞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모든 응답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그리스도로 날마다 뿌리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면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로 뿌리내림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귀한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